오랜만이다. 시험 보는 기종은 빵. 잘 나네.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기가 막힌다 이거. 네, 잘 타겠습니다. 이건 뭐지? 아, 이거 핸드폰 거치대 부품인가 보다. 이건 피고. 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감? 새 차 처음 뽑아. 아. 자동차도 새 차를 안 뽑아봤는데. 아, 뽑아봤구나. 아, 역광이에요. 아. 내가 역광이야. 아. 첫 시동. 야, 매달 1km야. ABS는 왜 들어가 있을까? 주행하면 꺼지나? 이제 이 오토바이는 사장님 겁니다. 이제 중고됐어. 오, 그렇게 되기가 좋은데? 오. 바로 꺼졌습니다. 중립 빠졌잖아요, 형님. 아니, 기어레인지 왜 꺼져? 17년 만에 타보네. 17년 한이 나고 안 탔으니까. 퀵기사 같은데요? 퀵기사야. 퀵하려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시동 어떻게 끄는지 한참 생각했어요. 실을 빼면 돼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부정액은 얘도 갈아주나? 자동차처럼? 뭐 우측 센서가 그거 그냥 승용차 거 끼면 되는 거 아니야? LED 라이트에 오늘 바이크가 출고가 되고 제가 아직 면허가 없어요. 이종 소형 면허가. 그래서 지금 바로 강남 면허 시험장으로 달려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고 오늘 시험 볼 수 있는 곳은 강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남에서 이종 소형을 한번 해보고요. 떨어지면 그냥 학원 접수해서 하고 붙으면 이제 면허가 있으니까 바로 운행이 가능하겠죠. 아, 조금 가까이 오니까 조금 긴장되네요. 4시에 시험인데 대부분 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떨어지겠죠.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봐야죠.
면허 시험장 앞에 접수하러 왔어요. 인터넷 접수하면 여기 2층에 1번으로 바로 올라가면 된대요. 서류 접수했고, 이렇게 5번이라고 접수했고, 접수하면 지금 여기 건물 외에 저쪽 건너편 탄천 쪽으로 길 건너가서 기능시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시험 보려면 길을 건너서 가야 돼요. 저기 보이는 팻말 쪽으로 걸어가면 기능시험장이 있어요. 여기 도로 건너서 한 방에 따야 좋은데 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 이 면허시험장의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95년에 면허 따고 지금까지 면허시험장을 와본 적이 한 번 있었구나. 일종 보통 딸 때. 오랜만이다. 시험 보는 기종은 빵. 빵. 2종 소형 면허를 오늘 합격했고 지금 면허시험장에 와서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왔어요. 여기는 용인 자동차 면허시험장. 돈 주고 샀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저한테 있는 면허는 현재 1종 대형, 보통, 2종 보통 그렇게 있는데 소형이 하나 추가가 되겠죠. 제 거 면허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오호, 이제 2종 소형이 추가가 됐고 이제 면허가 발급이 됐어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바이크를 탈 수 있겠네요. 아이고, 뭔가 왜 산발이냐. 자, 이제 면허증이 발급이 됐고요. 아, 바이크를 먼저 사니까 아주 면허증 나올 때까지 힘들어 죽겠네. 이제 운전할 수 있어요. 바이크를 타고 투어도 다닐 수 있고. 아, 힘들다. 지루했다. 여보, 미안해. 자, 오늘은 차량의 번호판을 달려고 왔어요. 자, 이렇게 봉인 달아야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이제 이제 진짜 중고 오토바이 됐어. 자, 계기판은 키를 원하면 레블 마크가 딱 나오고 지금 속도계 그리고 기아 포지션 램프 그리고 시간 그렇게 나오고 RPM 메다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연료 게이지 기아 포지션 지금 중립 마크 하나 들어오고 이게 오일 압력 경고등 그리고 ABS 경고등인데 ABS 경고등은 주행을 하면서 삭제가 돼요. 지금 현재 총 36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생각보다 뒤쪽에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뒤쪽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노면이 안 좋은 요철 같은 날 넘어갈 때 뒤가 텅텅 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좀 더 타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뒤쪽의 서스펜션의 느낌은 아주 부드럽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테일 램프는 LED 테일 램프가 들어가고 양쪽에 윙카 동그랗게 들어가요. 2020년형은 동그란 형태고 이게 이제 19년형 같은 경우는 약간 길다란 형태로 돼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헤드램프는 2020년형부터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밤에 운전을 제가 해보지 않아서 이 헤드램프의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뭐 들어보면 약간 좀 어둡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밤에 이건 운전을 해봐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브레이크의 성능은 뭐 아직 길이 안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행을 해보면서 브레이킹을 해보면 생각보다 약간 밀린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약간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제 좀 길이 나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30km 정도밖에 타보지 않아서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기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2기통 트윈 직렬 2기통의 473cc 엔진인가? 이 엔진은 생각보다 엔진의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일캡에서 오일이 새냐? 확인 한번 해봐야겠는데 캡이 새네요. 순행식 엔진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장착돼 있어요. 쫓겨날 것 같은데.